네, 오늘장 코스피 시장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하락으로 반전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0.14% 하락한 1980.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물론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국내 시장도 오늘 상승으로 강하게 출발하지 않을까. 뭐 출발은 좋았습니다. 0.3%대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은 하락으로 일단 반전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하락 반전의 원인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시면요. 현재 기관 쪽에서 51억 원 정도의 사실 뭐 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소폭 매수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과 외국인들 현재 반대 포지션이죠. 개인들은 560억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현재 653억 원대 강한 매도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거래소의 중요한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라는 거,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수급은 바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외국인들의 수급 전환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을 발목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2만 6천 원 정도 하락했죠. 현재 111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등락률로 따지면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 2.28%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한국전력은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장 초반에 소폭 반등 주었다가 결국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4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현재 1.08% 역시 하락 중이고, 아모레퍼시픽은 뭐 하락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1.19% 상승하면서 38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인데요. SK 오늘 하락폭이 좀 크네요. 3.06% 하락한 30만 1,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삼성생명은 오늘 뭐 3.81% 약 3,800원 정도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S는 현재 보합권이네요.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큰 변동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SK텔레콤은 0.6% 소폭 반등,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뭐 1.34% 소폭 반등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신한지주입니다. 현재 2.07% 역시 소폭 상승 중이고요. 자, 오늘 금융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뭐 금융주의 반등은 결국은 시장이 좀 불안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연내에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위기 자체가 금융주 쪽으로 뭐 시각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신한지주는요, 41,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재 0.73% 소폭 조정이고요. 제일모직 1.03% 약 1,500원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아차 0.38% 역시 하락 중, 그리고 네이버는 4,000원 정도 하락한 51만 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시장 월요일, 사실 우리가 목요일부터 이제 휴일이었죠. 목요일은 장 끝나고 나서 금요일부터 휴일이었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약 3일 정도 쉬었고, 이 3일 동안 정말 편안하게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휴가 도중에 우리가 미국 시장을 체크해봤더니, 아, 미국 시장은 또 몰랐네? 그럼 국내 시장 오늘, 그래서 월요일 시장 완만하게 상승 출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로 전환되면서 지수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일단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휴일 이후에 뭐 월요일장인데요, 약간 무겁게 출발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의 그 상승 원인으로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중국의 위안화 절하 소식과 함께 많이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그 가운데서 호재가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합의안이 유로그룹에서 승인되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됐지만, 국내 시장에는 중국에 대한 뭐 텐진 사고나 또는 위안화 절하에 대한 어떤 이제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도 그 분위기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뭐 달러는 강세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이탈 자체가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뭐 거래소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600억대 일단 매도.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휴일 이후에 눈치 보기 장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그 매도 전환이기 때문에, 이 매도, 장 초반에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일 지나고 나서의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월요일장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좋은 종목, 뭐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오늘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 대상 한번 특징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대상이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현재 11%대나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장중에 변동폭, 최고 변동폭이 13.9%나 일단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뭐 소폭이나마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대상 뭐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분기에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부진세 자체가 대상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별하게 3분기에 좋아질 만한 어떤 특별한 재료 자체가 없는 가운데서 대상이 오늘 장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좀 급락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계속 뭐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의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대상의 경우에는 오늘 뭐 급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생각 절대 버리시고, 대상 지금 악재 돌출로 인해서 즉 2분기 실적 우려감 그리고 연간 전망치 실적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접근 자체는 그래도 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일단 명심하시고 일단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 흐름을 짚어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코스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건데 732.08포인트 나타내면서 0.1%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소폭 상승하는 과정에 자 수급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투자 심리가 위축될 만하죠. 또다시 외국인이 297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도 44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375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트리온 오늘 0.9%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음 카카오가 오늘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서가 5.4%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자, 다음 그림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엔이 0.2%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바이로메드가 1.4%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1.5%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모바일 게임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젠이 오늘 1.7%대 강세, 그리고 위메이드, 액토스소프트, 그리고 엔테스까지도 14% 그리고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모바일 게임주 유일하게 메르스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다시 한 번 더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모바일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그런 3분기 바로 7월달, 8월달, 9월달 방학 시즌을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3분기겠죠. 자, 그러면 그 성수기 효과 자체가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텍인데요. 코텍이 12,950원으로 오늘 13.9%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바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3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고, 자, 유상증자 말 그대로 무상증자와의 구별을 좀 더 하셔야 되는데요.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주주 환원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제고시킨다고 한다면, 지금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유상, 바로 뭔가를 이렇게 내고 난 다음에 그 증자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증자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돈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다가 되겠고, 자, 코텍 카지노형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현재 업황적인 분위기 그리고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본다면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군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군들도 한번 확인을 하셨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예상외보다 더욱더 메르스에 대한 영향이 길게 자리를 잡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3분기의 실적까지도 위태위태해 있다라고 시장을 논평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게임주만이 유일하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게임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 매입을 하셔야지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 선상클럽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가능하신 부분이었겠죠. 자,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할기업이죠. 할기업. 바로 오늘 농심과 넥센타이어. 이 농심과 넥센타이어. 이 두 가지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꼭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번호 고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53-2611, 둘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종목 상담을 시작할 텐데요. 아, 매수하고 싶어요. 그리고 매도해도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고 그만큼 지금 시장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또 보러보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제든 그래왔습니다. 빠지면 저가 매수, 그리고 오르면 고가 매도. 기본적인 부분을 꼭 지키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군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광동제약. 매도해도 될까요? 367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예스. 비중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분이 이상호 멘토님,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 기업 자체는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는데 왜 팔아야 됩니까? 그렇죠. 자, 일단은 제가 전문 의약품에 대한 비중이 높고 제네릭, 바로 복사약을 만드는 회사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 전에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하지만 광동제약은 뭐예요? 바로 비타 500. 자, 예전에 그 정지훈 씨죠. 비가 선전을 했던 그 약품이고 요즘은 국민 여동생이죠. 바로 수지 씨가 또다시 홍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왜 팔아야 되느냐.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반 의약품에 의해서. 그래서 주가 추이를 한번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자, 요런 패턴이죠. 딱 요 정도의 위치로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가파르게 이제 각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추세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부분은 여기까지였고 여기에서 괴리가 발생했죠. 여기 이 부분에서 상승을 하는 이 부분 자체는 뭡니까? 오버히팅이 발생했다는 거죠. 얼마부터? 자, 12,000원대부터. 자, 12,000원대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12,000원대. 자, 12,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 향기가 형성되는데 그 봉 자체가 뭐예요? 지금은 양매수에 의한 봉이었다. 자, 주인이 없는 장소다라고 되겠죠. 그러나 결국 이 12,000원 자리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여기를 깨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는 식으로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강동작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없어요. 예,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은 나오는 기업이지만 이 기업 자체가 가파르게 오를 여건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수지의 힘으로는 이 주가 자체, 이 자리는 지켜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고가 권역으로 넘어가는 반등 탄력은 지금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다.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 히든숄더 패턴이죠. 한번 머리, 어깨까지 하고 급락 나왔죠. 그럼 이 양봉이, 음봉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 자리에서는 비중 축소. 자, 정리하신 의견이 맞습니다. 자, 올라간 종목 사지 마세요. 예, 올라간 종목은 그만큼 시청자분을 힘들게 합니다. 차라리 빠져있는 종목을 담아 놓으세요. 그러나 주식은 회귀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든 주식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는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명심하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흥화해운.
자, 흥이 넘치는 기업이죠. 예세도 될까요? 104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스. 네,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점을 조금 더, 지금 당장 매수가 아니고요. 그 시점을 조금 더, 지연을 했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흥화해운은 정말 이제 해운 업체가 뭐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화해운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해운업 그리고 조선업체들의 실적 저하로 저하가 발생된 원인 자체가 바로 유럽의 재정 위기겠죠. 그런데 흥화해운의 경우에는 유럽 노선이 아니고 바로 아시아 노선 쪽에 집중이 된 해운사이기 때문에 흥화해운은 다른 해운업체들 대비했을 때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흥화해운의 최근 들어서 주가의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는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흥화해운은 아시아 쪽의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아시아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컨테이너 쪽의 매출 비중 자체가 80%가 넘습니다. 약 85% 정도가 되는데, 자, 흥화해운이 이제 아시아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중국 쪽도 역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형 해운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텐진항 지금 화재 사고가 나왔죠. 인천에서 텐진항까지 연결하는 그 운반 경로 컨테이너를 또 흥화해운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화재 사건 이후에 이제 수습하고 있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선적 그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데 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우려감,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중국 쪽이 뭐 100% 집중이 되는 건 아니에요. 흥화해운의 경우에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 쪽에 이제 컨테이너 화물을 운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중에 한 노선 자체가 어쨌든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데 자체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은 호재성 기사보다는 악재성 기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뭐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흥화해운에 대해서는 일단 매수 관점은 보고 있지만 시기 자체는 조금 더 늦춰서 지금 어쩌면 텐진항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부각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정도 또는 이번 주 말 정도쯤에 접근하시는 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역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분명히 오늘 뭐 접근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일단 4,000원 정도 중기 목표가를 일단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고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주 거의 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목요일이라든지 또는 금요일 정도 그때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키이스트. 매수해도 될까요? 645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자, 너 지금 사시면 안 되죠. 자, 일단은 이 키스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키스트, 제가 이 종목군 자체를 이 방송에서 얼마만큼 강조를 하면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까? 2,400, 2,600 이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조건 사야 됩니다, 여러분. 옆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앞자리가 3,000원이 되고 4,000원이 되고 5,000원이 되고 세 번이 바뀌었어요. 자,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와 버렸어요. 야, 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리고 저도 물론 꼭지에서 못 팝니다. 제가 이 자리 위에서는 정리를 하시다. 5,000원대 이상에서 정리를 하시자 말씀드렸었고, 지금 주가는 이 자리부터 더 빠졌어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600원짜리가 지금 6,400원까지 약 몇 배입니까? 250%가 올랐는데, 오르면서 돈을 과연 얼마만큼을 썼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썼겠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250% 올랐는데 지금 당장 이 종목군이 여기서 또 반등을 한다. 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더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2600, 이 자리죠. 이 자리. 자,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이미 시세는 분출됐고, 그럼 결국에는 이런 자리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얼마? 4,000원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자, 까딱 잘못하면 이 기업이 얼마까지 내려오냐면, 제가 볼 때는 이 3,000원짜리, 3,300원, 3,400원짜리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요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네, 지금 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사는 거 아니고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물리게 되면 그때는 큰 추세적인 하락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 키스트 방송에서 2,600원에서 5,000원까지 여러분들께 보여줬어요. 자, 저만큼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의 말을 들으십시오. 자, 지금 사면 큰일 납니다. 지금 김현중 씨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난제. 자, 그 부분 자체는 회사에는 상당한 악재를 작용할 수 있다. 우려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현대위아 매수해도 될까요? 083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네, 예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자, 뭐, 현대 위아, 말씀드리면, 사실, 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3천 원대 가격이신데, 10만 3천 원이면, 뭐, 가격 자체가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잠깐 반등 나왔을 때도, 11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올라왔었죠. 자, 거의 밑에서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자동차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지난 5월 달,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 달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투나,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하락세를,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바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급속도로 이제 빠지기 시작했던 자리가 나왔죠. 이게 뭐,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고, 자동차 부품업체, 특히 이제 현대위아는, 현대차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그 계열사죠.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그 부품을 또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의 실적 부진은 당연히 부품업체들도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건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현대위아에 대해서 제가 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글쎄요,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달러 강세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화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업체의 전반적인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그 여건으로 이제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죠? 많이 팔아서 남는 것보다는 지금 뭐 마진율이 뭐 좋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그걸로만 충족이 되지는 않아요. 네, 실적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 건, 맞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일단 주가가,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중 자체가 10%이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그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춰서, 또는 거의 이제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당장 실적이 좋아지만 어떤 이슈 자체는 없지만, 환율에 대한 어떤 부분, 뭐 그거 자체가 지금 그거만을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기아차 쪽에서도 신차 출시가 됐죠. 신차에 대한 효과, 그리고 주력 제품입니다. 그 기아차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신차에 대한 어떤 라인업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업황을 탈피하고자 라인업을 새롭게 갖추고
예정보다는 신차 출시를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또 이제 반영이 되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 위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또 기억하세요. 목표 주가를 너무 길게 해보시면 안 됩니다.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만 가지고 이제 주가를 좀 너무 높게, 높은 목표 주가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요, 차근차근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주가를 제가 12만원을 일단 잡아드릴 테니까, 네, 추가 매수 가능하고, 일단 1차 목표는 12만원. 그리고 12만원 정도에 올라왔을 때, 분명히 그러면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또는 업황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시그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는 그냥 팔지 마시고 바로 팔지 마시고 12만원 넘어서게 되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시켜서 목표 주가를 예를 들어서 14만원까지 한번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조금씩 이제 위로 올리는 그런 전략들로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2만원 제시해드리고 현 시점에서는 네, 추가 매수 10% 정도의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가 와있는데요. 제가 먼저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성루입니다. 네. 예, 언니,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KC 그린 홀딩스요. KC 그린 홀딩스요? 네.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십니까? 12,500원에 20%예요. 아, 12,500원에 20% 네. 보유하고 계시고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그걸 가지고 있어도 될지 아니면 손절매를 지금이라도 해야 할지. 네. 사실은 지난주에 40%를 가지고 있다가 예. 20%는 손절매를 했어요. 예. 나머지도 마저 해보니까 예. 아니면 그냥 길게 가지고 있다가 좀 더 빠지든지 하면 다시 20%를 추가 매수를 할까 궁금해서요. 네. 실적은 네. 어떤지. 예. 자, 일단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노, 사지 말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 네. 팔지 마세요. 그리고 팔지 네. 마시고, 보유를 하시고요. 수익 내고 팔 수 있어요. 수익 내고 팔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기업이 환경 관련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집진 뭐,도 하고, 뭐, 일단은 지금의 이 시장 트렌드와는 맞아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앞으로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업체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생활 밀착형 종목군들만 올라갑니다. 뭐 의류업종 아니면 뭐 음식업종 그리고 건설주는 올라갔다 빠졌고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얘기다,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업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자, 주가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제가 방송 중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정보를 알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불법입니다. 자, 그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 자, KC 그린 홀딩스 같은 경우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인데, 이게 7,800원, 7,900원인데, 자, 빠질 때만큼 빠졌어요. 그리고 원래는 지금 자리에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자리에 사야 되는데, 어머님이, 너무나 고가 권역에서 샀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팔지 마시고,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한번 확인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곧장 이렇게 틀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더 왔다 갔다 거립니다. 여기서 또다시 매집을 이루어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튀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여기 이 종목이 투자를 하신다면 틀림없이 다시 한번 더 12,000원까지는 올라온다. 그래서 좀 더 믿고 기다려 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예,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수익 내고 팔 수 있어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자, 다음 또 전화인데 전화 한번 받으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예.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오이즈 게임즈. 네오이즈 게임즈요. 자,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23,000원에 20%인데. 23,000원에 20%요? 예.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요?
아,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됐어요? 처음에 뭐 18,000원까지 내려갈 때도 있었고. 네. 근데 이 종목 뭐 굉장히 쉽은데 어떻습니까? 아, 일단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지금 기간이잖아요. 예. 근데 네오지 게임즈가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아시죠? 네. 2분기 실적이 예.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네오지 게임즈가 2분기 실적이 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예. 사실 많이 밀린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주가 받았으니까. 그 이유는 일단 뭐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건 단기적으로 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3분기부터는 예.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저하는 뭐 일시적인 뭐 조정으로 일단 끝나는 분위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네오지 게임즈가 이제 뭐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게임 업체예요. 그죠? 게임 만드는 업체고 예. 이 기업에 대해서 뭐 매수를 하시고 좀 기간이 지나셨으니까 혹시 이제 기간이 얼마 되셨나요? 매수하시는? 예? 매수하신 기간이 얼마 되셨어요? 약? 제보 옛날에 1년 되죠? 몇 개월 되십니까? 몇 개월 되십니까? 아, 몇 개월 되셨어요? 예. 뭐 그 정도 가격이면은 제가 봤을 때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그죠? 아, 예, 예. 네. 아마 이제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으니까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죠? 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올라갔다가 네. 나중에 또 빠져가지고 뭐. 그렇죠. 한 8,000원까지도 내려왔는데. 보통 이제 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기업이 올라가면은 기업에 대해서 잘 확인 안 해요. 네. 근데 주가 네. 주식이 이제 빠지게 되면은 아, 이게 왜 그러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자세하게 좀 알아보기 시작을 하죠. 예. 네오지 게임즈는 이제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크로스파이어 쪽에서의 매출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예. 중요한 건 최근에 다음 카카오 쪽에서도 이제 고포류 게임 아시죠? 고포류는 이제 예. 고스톱 포커 게임. 그죠? 거기서 고포류 예.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게임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 기업들은 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 어떻게 보면 고포류 게임 자체가 이미지를 좀 이제 깎아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의 도박성 게임이잖아요. 그죠? 네, 고스톱 예, 예. 포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 때문에 진출을 많이 안 하다가 어쨌든 어느 정도의 시장을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스톱 포커에 대한 그 시장 자체는 워낙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장 규모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진출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쪽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오지 게임즈의 경우에는 고포류, 모바일 고포류죠. 모바일로 이제 고스톱이나 포커를 할 수 있는 뭐 피망 포커라든지 피망주 마코라든지 이쪽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분기 대비했을 때 뭐 매출이 거의 뭐 40%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일단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게임 업체들의 예.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는 바로 3분기입니다. 3분기. 아, 예. 네, 방학 시즌, 그죠? 방학 시즌과 그다음에 휴가 시즌. 그래서 네오지 게임즈는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요.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자리가 26,100원 지난 고점 자리죠. 그 부분에서 예. 나왔어요. 그리고 예.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6,000원은 넘어설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면서 목표 주가는 대신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28,000원 정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일단 잡으세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끝까지 끌고 가시면서 네, 수익을 키워 나가시 바랍니다. 근데 멘토님. 네. 네오지 게임즈가 원래 온라인 게임 아닙니까? 그런데 모바일 게임으로 많이 그 합니까, 지금? 지금 원래 그 게임 업체들이요. 온라인하고 모바일에 대한 기준 자체가, 구분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웹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웹젠도 모바일도 하고 있어요. 그죠? 원래 온라인 쪽이지만.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병행하고 있는 사업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보다 모바일 쪽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지금 그래서 모바일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현재 이 시각 뭐 속보가 조금 들어와 있는데 일단 중국 증시는 하락 개장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0.4%대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 상황이고요. 자, 중국인민은행이 다시 한 번 더 개입이 되었죠. 이틀째 위안화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자, 위안화가 0.009%대
강세를 좀 더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가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지금은 달러와 대비해서 낮추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민은행이 개입을 해서 이 가치 자체를 좀 더 올려놓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빠질 때는 확 해놓고 지금 올릴 때는 0.009%니까 사실상 우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겠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일본의 롯데홀딩스 거기서 이제 주주총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뭐 일단은 회의 50분 만에 다시 한 번 더 이기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었던 신동빈 회장의 손을 주주들은 들어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일단락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은 롯데가 뭐 일단 우리 뭐 영향은 상당히 심했죠. 조금은 안 좋은 이미지도 많이 지금은 나타나게 됐고 뭐 일단 일단락이 되었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전화가 와 있다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제가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이상루입니다. 예,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자, TV 볼륨을 낮춰주시고, 아니면 TV 볼륨 꺼주시고, 전화로만 받으시면 돼요. 자, 이게, 전화와, 그리고 TV 같은 게, TV 송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초가 좀 느립니다. 그걸 조금 감안하셔서 들으시길 바라겠고. 자, 통화가 가능하신가요? 여보세요? 예. 자. 여기서 문자로 전화를 해서 곧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로 메드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16만 8천 원에 100% 보유하고 계십니다. 7896번님이고 자, 바이로 메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16만 8천 원에 10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일단은 바이로 메드의 가격이 지금 16만 8천 원입니다. 아쉽습니다. 이 전화 연결되기가 전화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전화 연결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그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이분이 아깝습니다. 정말 복권 발 앞에까지 왔는데 그 복권 잊어먹는 기분 그런 거겠죠. 자, 16만 8천 원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유산균, 뭐 균에 대한 우리 몸을 좋게 하는 균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옵니다. 자, 바이로메드를 얘기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게 어느 누구 그분은 저한테 이 종목을 얘기하면서 항상 100만 원까지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저가권역에서부터 얼마가 올랐냐면 자, 일단 28,000원대, 27,000원대부터 20만원까지 올랐어요. 약 1000%, 10배가 달성이 됐던 종목이. 자, 얼마 만에? 2012년이었으니까 2013년, 4년, 5년, 3년 만에 10배가 됐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들어간다. 이분은 여기 제약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익신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단기적인 고가 권역을 제가 항상 잡아드리죠. 이 19만 5천 원 자리가 바로 단기적인 고가 영역입니다.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기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힘들다라고 받아들이시 맞고 결국에는 이 종목군은 맞고 다시 한번 더 크게 빠질 수 있다. 그게 얼마까지? 자, 20만 5천 원을 찍었기 때문에 절반해 보세요. 다시 한번 더 10만 원대까지, 11만 원, 10만 원대까지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주봉으로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11만 원 자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보세요. 자, 어때요? 기가 막히게 또다시 여기에 주봉이 형성된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까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익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말이 맞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맞죠?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빠집니다.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하시고 미리
이익 실현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익 실현이 손해로 넘어가면 힘들죠. 자, 힘들지 않게 시청자분이 꼭 제 말을 유념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전화 한번 받으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아, 지금 전화가 지금 안 되는 거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여보세요? 자, 그러면 이분도 역시 좀 아쉽네요. 또 전화 연결되기 좀 쉽지가 않은데, 자, 그러면 문자로 돌려서 내용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었는지. 자, 지금 보니까 뭐 종목이 LS예요. LS를 일단 뭐 문의하시려고 전화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비중이 지금 30%네요. 비중 30%에 그다음 매수가는 44,000원. 아, 지금 LS 44,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사실 좀 아쉬워요. 아우, 진짜 매수하시는 그 시점이 좀 아쉬운 게, 지금 물론 이제 매수하는 가격대가 높은 건 아닙니다. LS를 매수하신 분들 뭐 대부분이 아마 5만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밀리게 되면은 밀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이 좀 나오게 되면은, 아,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런데 지금 LS의 경우에는 뭐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7월 달 부근에 한번 주가가 밀리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이 횡보 구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 구간대에서 아마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자, 뭐 지금 화면 잠깐 보게 되면요, 7월 달에 저점 어느 정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또 올라서더니 또 밀렸다가 다시 또 이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저점을 잡는 거구나. 그럼 지금 자리면은 저점 잡고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죠?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 뭐 4월 달 대비했을 때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면 뭐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많이 빠져서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래요. 뭐 업황 자체가 사실 되게 괜찮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빠질만한 이유도 분명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거, 결국은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 실적도 역시 좋지 않다라는 거고, LS는 LS라는 기업을 보면요, LS는 LS그룹의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면 자회사들 자체를 다 보셔야 돼요. 이 안에 딸려있는 그 자회사들,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업황 자체는 좋지 않은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적이 돌아서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실적, 그 지분을 통해서, 실적을 통해서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LS는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모멘텀 둔화 자체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LS 말씀드리죠. 실적 잠깐 볼게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보면은, 2015년 올해죠. 1분기 순이익 59억 원이 나왔습니다. 네. 자, 59억 원이 나왔고, 그 다음 영업이익률이 뭐 2%대 정도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연간으로 일단 잡혀있는 게 얼마 잡혀있냐면, 순이익이 1000억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그 시점에서의 연간 전망치가 1000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국내 역시도 뭐 메르스, 이거만, 이 그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치 자체도 분명히 낮아질 거예요. 네, 다시 바뀌게 되면은. 이 추정치 자체는 지금 믿을 만한 추정치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보시고, LS에 대해서는, 비중이 30%인데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좀 그래요. 그렇지만, 매수하신 가격대에 대비했을 때는, 5만원대에 매수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은 그래도 절반 정도나마 좀 줄여두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매수하실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비중은 줄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인데요. 아, 전화네요. 전화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제약이고요. 아, 삼성제약, 예. 네, 매수
주가가 14,600원이고요. 예. 55% 가지고 있습니다. 오, 55%요? 네. 추천 받으셨어요? 네. 네, 그래요. 추천 안 받으면 저기서 50%까지 못 실죠, 사실. 네.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상당히 믿는 분이 추천을 하신가 봐요. 50%를 저 자리에서 실었지. 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손해가 막 심해가지고.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서 전화 드렸어요. 예, 네, 아유. 그래, 성격 좋으십니다. 웃음이 나오시네요. 네. 예. 네. 자, 일단은, 제 의견은, 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파는 거 아닙니다. 자, 노 의견을 먼저 드리고, 자, 이 제약주는 우리가, 제가 이게 이런 사단이 나기 때문에 제약주를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던 거예요. 네. 이게 계속적으로 오르는 시장 자체는 없어요. 시장은 항상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계속 그걸 되풀이해요. 그러면 전에 오를 때는 이 제약주로 인해서 많은 상승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빠질 때는 또 제약주에 대한 거품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제약주가 예전만큼의 그런 부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느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물량이 한번 쫙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제가 IT 기업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요 화면 보이십니까? 네. 화면 보시면 이제 파트론이라는 네. 기업이에요. 네. 요 기업이 이제 예전에 2013년도까지 올라올 때는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이 너무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자, 고가 권역에서 어떻게 되냐면, 은봉이 길게 쭉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 자리가 뭐냐면 이제 매수 절정입니다. 아, 매도 절정이죠. 올라올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자, 하지만 이런 기업도, 자, 보세요. 28,000원, 26,000원대에서 15,000원대를 찍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20%가량 나와요. 그리고 주가는 또다시 빠져버립니다. 빠질 때는 이제는 계속적으로 빠지죠. 이 기업이 죽어 있어요. 이게 살아나려면 또 몇 년이 걸립니다, 사실. 자, 바이오 제약주 안에서도 삼성제약 마찬가지예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제약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어요. 그러면 이 주가 자체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21,000원. 자, 지금 10,000원대.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얼마까지? 여기서 한 12,000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또? 박스권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다가 주가가 또 쭉 빠지겠죠. 이거를 우리가 주봉을 한번 같이 보자. 자, 지금은 이제 후회가 됩니다. 내가 이것만 한 개 체크했어도 이 자리에서는 안 사는 건데. 맞죠? 네. 근데 이미 지나갔어요. 네. 자, 주식은, 그래요. 물리더라도 우리가 크게 손해 안 볼 종목을 해야 돼요, 사실. 네. 그러면 지금 흐름 자체가 타면서 올라왔던 종목,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여기 이 거래량 자체가 많이 터졌다는 것은 여기에 보유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4,000원에 사가지고 이 사람들 21,900원까지 올라갈 때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와! 500배 올랐네. 마음은 어때요? 빨리 팔고 나가고 싶다. 어떻게 해서 팔고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고가 권역에서 갭 상승이 뜨면서, 자, 이렇게 되죠. 요전에 또 17,500원. 요거를 이렇게 17,500원 자리를 또 표시해 볼까요? 네. 어때요? 요 자리가 또 저항이죠. 왜 저항이 됩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여기 자리부터 팔고 싶습니다. 500배 올랐는데 빨리 정리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 주가는 결국에는 얘네들은 아직까지 이익입니다. 주식은 인위적인 거예요. 일단은 모두 다 수익이 같이 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방송에서는 우리가 스타 전문가, 인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고가에서 당장 내일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올라간 종목을 거품을 물면서 막 얘기를 해드려야지 그 전문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야, 저 전문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제일 사양해 하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양하셔야 되고. 자,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 나오면 무조건 정리를 하시고 지금 더 사셔도 안 돼요. 반등 나왔을 때는 비중을 꼭 줄이세요. 네. 예. 그 가격이 지금 자리에서는 한 12,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정도의 손해보고 그냥 정리해야 되나요? 예, 결단하십시오. 아. 아니면 너무나 이게 시간이 사실 오래 걸려요. 사실 얼마나 걸릴지 네. 모르고 앞에 그래요. 이 자리 자체 제가 만원대를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앞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원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아이러니하게 다 이런 자리가 또 먹혀요. 맞죠? 이걸 보고 말씀드렸던 거 아니잖아요. 그 만원대 지금 자리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일단 보유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로였습니다. 아,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이번 주는 제가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서울 지역에서는 많은 분이 또 오시기 때문에 강연회도 큰 곳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연예인들 팬사인회도 많이 했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연재 교육문화원이고요. 약수역 8번 출구 나오시면 곧장 보이는 곳 지하철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더욱더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겠고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호연재 문화교육원 6강의실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도 어차피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는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고민이 되신 분들은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오늘 지금 공개방송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8시 30분 아침이죠.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방송 때문에 오후 3시까지 장중에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고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자, 지금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참여 가능합니다. 저녁 8시부터 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지금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저녁 8시에 차분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언제나 빠지고 오르는 게 유사입니다. 일일비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분은 항상 업해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진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